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매매를 했던 종목으로 최근에 대응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도 대응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대응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주가 조정은 좀 피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현재 일신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그런 분들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일신바이오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주주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관심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종목 영상에 하나씩 끼워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뭐 저희 주식대가 관심 종목들 급등이 나오기로 유명한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난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관련 종목들을 나열해서 뭐매 영상마다 거의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AB프로바이오 영상에서는 이제 2천만 원 이상 영상을 시청하고 수익이 나셨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린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좌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수익 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AB프로바이오 105% 수익, AB프로바이오 82% 수익, 자, 그리고 AB프로바이오 108% 수익, 자, 그리고 AB프로바이오 이렇게 80% 가까운 수익, 그리고 100% 가까운 수익, 수익금은 32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안겨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제가 이제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보시자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금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일신바이오와 서린바이오를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일신바이오 32% 수익, 일신바이오 30% 수익, 29% 수익, 그리고 35% 수익. 이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절반의 수익 청산을 완료한 그런 인증 사진이고 이후에는 남은 비중도 대응을 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그리고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린바이오 7% 수익, 8% 수익, 7% 수익, 7% 수익, 2% 수익, 19% 수익. 자, 이렇게 관련 종목 일신바이오와 서린바이오의 수익 청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구독 누르신 이후에 진짜로 돈이 될수 있는 저희 주식대가의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신바이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시장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달 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상승은 천천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오지만 이제 오늘과 같이 하락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사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이 그동안 정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저점부터 해서 약 93%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두 배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듯 올해 주식시장은 코로나라는 악재 속에서도 예년보다 더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기관들이 부클로징을 앞당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 돌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부클로징은 기관이 확정 수익을 챙기고 펀드의 문을 닫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마침 최근에 기관 포지션을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연일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부재가 시장의 상승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백신 소식이 있는데, 백신 소식과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 1,1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1,100원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달러의 상승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또 환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외국인 수급 역시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수급을 보면은, 앞에 보여드렸듯이 기관도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외국인도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른 시장의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기술적 관점으로도 시장은 하락을 시사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 이제 이 지표를 보면은 이 지표는 이제 RSI라는 지표인데 보통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데 좀 유용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 기간 좀 빨간색 구간이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RSI라는 지표에서 이제 과열을 나타내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즉 증시가 이렇게 상당 구간 상승을 나타낸 상황에서 이런 과열에 대한 시그널도 포착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메이저 수급이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승에 부담을 주어 이렇게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부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단기 과열과 또 주요 투자 주체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장과 관련해서 단기간은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현재 유동성이 감소한 측면은 또 아니기 때문에 조정폭 역시 깊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식은 시장에 속해 있고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내용들도 이해를 하셔야지 보다 유연하게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할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이 조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62%,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2.61%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돌연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내 속해 있는 종목들도 뭐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면은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정말 이렇게 많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일신바이오 역시 오늘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요 21선의 지지력을 체크하시고 21선이 꼭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마침 오늘 21선을 이탈을 한 이후에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손실보는 충분히 줄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콜드체인 관련 종목으로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화이자의 FDA 승인 가능성에 따라서 베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희 주식대가의 매입 타점은 바로 요 가격권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의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후에 상한가가 나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 매도하고 또이 가격권에서 남은 비중을 전량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보유 당시에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상황이었지만 반대의 흐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응을 완료를 했는데요. 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주가 아닌 이슈성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는 막연하게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후에 또다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 하락에 따른 조정도 있겠지만 사실 콜드체인 쪽으로는 최근에 단기 악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3월 이전에 공급이 어렵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당초 3월 이전까지는 이제 글로벌 백신사들의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기타 백신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공급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관련해서 기대감 역시 단기적으로는 소멸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재료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긴 하지만 막연하게 기다리기에는 추가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지지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100%는 없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대응을 하고 이후에 다른 기회들을 잡아 나가셔야지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식대가에서 물론 일신바이오는 수익 청산을 마무리를 했지만 틀렸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다른 종목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으시면서 수익을 키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신바이오 대응 타점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던 2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력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조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오늘 조정 중에 바닥을 잡아줬던 요 구간,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 구간은 바로 12월 4일의 저점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서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약 7,800원 정도의 지지력을 체크를 하시면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점이 7,940원인데 왜 7,800원이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더 낮춰서 지난 10월에 고점 부근에서의 지지력을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요 저항권 부근은 돌파 이후에는 또 주요 지지 라인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때 같은 경우 이렇게 두 번의 지지력을 나타낸 바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가격권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이 가격권이 이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모습은 또 이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변곡을 나타내면서 반등 여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는 어느 지점에서 대응을 하면 좋냐면은 제가 또 잡아드리자면은 상방으로는 일단은 이 지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가 부근이기도 한데요. 보시면은 하반기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구간에서의 종가 부근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은 매우 의미 있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이 가격권에서의 매물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권을 돌파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금 이렇게 부딪히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으로는 8,650원 구간에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방으로는 8,650원, 하방으로는 7,800원,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잡아드렸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번에 물량을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신바이오 저희 쪽에 좀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 이 종목에 약 12억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 계셨는데 사실 한 번에 좀 매도하시기에는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물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권에서는 일부라도 좀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권을 잡아놓는다고 한다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찾을 수 있을 수가 있으실 뿐더러 유연하게 대응도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신바이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청산을 완료한 그런 종목이지만 이전에 이신바이오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 생각이 돼서 이번 시간에는 이신바이오의 대응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참고들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도 이신바이오 대응 영상은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이신바이오를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셔가지고 이후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로 이제 VIP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일단 12월 24일까지 가족으로 와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치킨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저희 쪽에 가족으로 와주고 계시고, 저희가 치킨도 드리면서 관리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뭐 수익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침 최근에 가입해주신 분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변화 과정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2월 첫째 주에 가입을 해주신 분이신데요. 제가 좀 읽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닉네임은 주린이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적금도 깨고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총 자본은 2,800만 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고 원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요. 이렇게 저희 쪽에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이후에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제 수산중공업과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 이제 추천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약 34%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익금은 약 310만 원 정도 이렇게 달성하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쪽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았죠. SC 엔지니어링 수익금이 약 580만 원을 달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수익률은 63.64%가 발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또 저희 쪽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SC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이 약 99.97%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수익금은 910만 원 정도 이렇게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린님께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저희 쪽에 문의 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고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호로 SC 엔지니어링의 절반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SC 엔지니어링이 수익률은 125% 그리고 절반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57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신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회원님은 저희 주식 대가를 이용을 하시면서 약 10일 동안 손실을 보셨던 1,000만 원도 모두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가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결과적으로 주식은 수익이 아니면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라거나 또 주식을 하시면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해보시면서 이제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 수익도 창출을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저희 서비스 표인데 상당히 좀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는 총두 가지 컨텐츠인데 왼쪽은 실시간 라이브 그리고 오른쪽은 직장인 메신저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인데요. 실시간 라이브 같은 경우는 장중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전용 메신저로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보통 전문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많은데 저희는 한 달에 44만 원, 두 달에 55만 원, 네 달에 88만 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 메신저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많으셔서 이 상품을 좀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한 달에 33만 원, 두 달에 44만 원, 네 달에 77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두 달짜리를 가장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는데 두 달짜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300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뭐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뭐 하루에 커피 한두 잔두 달간만 끊는다 생각하시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회원님들처럼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한 종목을 매매를 하셨을 때뭐 1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대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좀 크게 키우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손실은 좀 얼마든지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면서 불필요한 손실 보지 마시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 주셔가지고 함께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이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바로 다음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쪽에선 청산을 완료를 한 그런 상황이지만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응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또 이후에도 관련해서 이제 대응 영상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꾹 누르셔가지고 이후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받으셔가지고 손실 좀 줄이시면서 그 이상 수익 챙겨보시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